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이 점차 축소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많은 치아보험에 대해서 자료나 가입 꿀팁 아니면 보상 청구 문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고객님들이 전화오고 제가 정말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많은 보험 가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2021년도 4대대 실손보험이 개정이 되었고요. 또한 무해지 황평 100%나 10%짜리가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종수수비의 개정 아니면 담보 축소 등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아보험도 보장이 축소가 많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A사, B사, C사의 토대로 중복 가입, 보험 청구 및 꿀팁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각 회사별로 치아보험의 보장 한도가 다르며 중복 가입할 때 A라는 회사는 업계 한도가 400만까지 보고 또 B라는 회사는 보철치료가 250만원, C라는 회사는 보철치료 누적 한도가 200만원, 각각 틀리다는 거죠. 그 부분에 정확히 알고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의 위험한 질병은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분들조차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한 번에 치과도 안 가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치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아나 아니면 잇몸 질환이 아무래도 약해지기 쉽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젊고 어린 분들은 치과 치료가 예외가 없을 겁니다. 20대 분들도 10개 이상의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한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아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특히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이 치과 치료 때문에 스트레스와 통증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이 치과 견적을 받으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느껴서 치아보험 상담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보조치료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고민하시냐고요?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은 비싼 건 알겠지만 보조치료는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치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요, 치아 한 개당 평균 치료비용은 57만원이라고 합니다. 치아 전부가 아니라 한 개당이죠. 한 개당 치아 전부를 치료하게 되면 치아나 잇몸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치료 금액도 각 병원마다 약간은 상이할 수가 있지만 인내인 같은 경우 평균 30만원 정도 이상, 크라운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레진 같은 경우는 10만원 등, 물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80에서 150,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300만원 비용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일부 치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특히 아마감이나 글래스 아미노머 같은 저렴한 재료로 사용하는 보존치료, 치료 목적의 발치나 아니면 신경치료, 파노라마 촬영, 아니면 스케일링 등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비용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급여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중에 문제가 되는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 인내이, 온내이, 크라운, 보철치료 이런 부분들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이럴 때 치아보험 하나 있으면은 병원비가 아무래도 손실이 덜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담이 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병력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겠죠. 고지 위반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가입할 때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지사항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1번은 틀니를 하고 있습니까? 틀니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치과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나 아니면 투약 같은 의료행위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충치, 치주질환 또는 치주염으로 영구치를 한 개 이상 상실을 하였거나 치주수술을 하였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가입할 때 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고지사항을 준수해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불이익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오늘은
치아보험이 보장이 점차 축소되는 내용, 그리고 가입할 때 꿀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 치아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단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음식물로 인해서 뭐 치과 치료를 잘한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안 받으면 나중에 잇몸병이나 아니면 치아가 마모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치과의 질병에 대해서 그 전에 미리 치아보험 하나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